사랑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올해 새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54절에서 6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에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의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예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들어있는 장이지요.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족보를 기록했다 했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역대기를 왜 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 했습니다. 왜 역대기가 쓰여졌나요? 바로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인하여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쓴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나라가 망하고 오랜 포로 생활 중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 모든 형편들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 민족이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세워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 자기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의 시스템, 또 여러 생활 형편, 또 주변에 먼저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족보를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시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조가 가졌던 그 영화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위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 족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래서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 백성됨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왕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더 돋보이게 이렇게 역대기서는 기록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 속에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이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의 그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들이 여호와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배가 바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지파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유다지파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레위지파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지파가 바로 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가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6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중에서도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면 이 레위지파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착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구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와 이런 방법만 따르면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이 뭡니까? 그들의 기업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고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 구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먹고 살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사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내도록 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레위 지파에게도 역시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도록 했더라면 아마 레위 사람들은 자기 농사 짓느라고 제사 드리는 일은 소홀히 했을는지도 모르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상기시켜주며 다시 그들에게 이제 땅, 즉 정착지를 잘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이제 정착지를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레위인들이 다 모여 살지 않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게 준 땅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성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 자기들의 구역 안에 레위 지파가 와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도 놀라운 시스템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뭔 거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가든지 자기들은 소수입니다.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은 대다수고요. 다수고. 자기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수가 다수에게 늘 잘 보여야 되고 친분을 잘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 레위 지파에게 혜택을 베풀어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사는 그곳에 바로 도피성을 바로 두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피신을 해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또한 만듭니다. 참 탁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어우르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각 지파는 자기별로 자기 지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지파를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의 지파가 잘 되어야 자기들도 잘 되니까 그들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정보를 잘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 간에는 또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니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레위 지파끼리는 서로 또 연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소식을 정보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각 지파들은 자기들끼리는 알지만 남의 지파는 모르는데 레위 지파는 그걸 또 잘 알게 돼요. 전체를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전체를 통합하고 전체를 다스려 가는데 결정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를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소수로 와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다 주관하고 드리게 하는 그 성전제를 맡아서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는 뭉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도 세워야 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조도 강조하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레위 지파의 정착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소속된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사명이 주어진 거지요. 그것은 뭔가면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을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데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 여호와 신앙의 백성이 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신학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레위지파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심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 우리들이 이 시대의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사상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레위지파가 각 지파의 도성에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수지만 빛된 삶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이끌어 갔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위지파를 각 지파에 도성에 배치시키면서 그 레위지파를 통하여 각 도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 같이 살던 다른 지파에게 했듯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시카고 안젤리나 감리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되 레위 지파가 정착지를 얻는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레위 지파가 각 다른 지파에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준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저들에게 권위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말할 때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평강 가운데 저희들을 메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 우리 12일 주일부터는 우리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전화하셔서 꼭 이름을 등록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